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입니다. 오늘 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하고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그 선거법 규탄대회 관련 논평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 경제를 흔드는 마이너스의 손 정부는 이제 그만 자유시장 경제에서 손을 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12월 16일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2년 7개월간 18번째 대책 발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처절하게 실패했음을 방증합니다. 역대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56.6%,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10.1%, 문재인 정부 2.5년간 21.7%로 좌파 정권 집권 시 급등했습니다. 이들 정부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포퓰리즘 복지 명목으로 현금 살포, 규제 정책으로 시장 공급 무력화, 수요에 대비한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경제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부동산 상승 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습니다. 18번째 부동산 대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7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도리어 집값 급등을 불러오자 분양가 상한제를 더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 호언장담을 하셨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TV에 나와서 집값은 안정됐다라고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이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게릴라전 펴듯 기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을 내놓고도 예고나 유예기간조차 없이 오늘 바로 시행에 들어간 대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 금융, 각종 대책을 총망라한 강력한 대책일 뿐 공급 확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와 공급,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얼마나 더 깨우쳐야 합니까? 잠시 주춤하겠지만 결국 강남 캐슬, 서울 캐슬을 공고히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류의 체제 전환입니다. 독선, 독재적 규제로 시장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살게 만든다더니 서울만 배불리고 지방은 소외시키는 말로만 평등으로 기어이 정부는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문정부는 차라리 경제를 흔드는 마이너스 손 정부를 자처하고 시장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어제 그 국회에서 있었던 선거법 규탄대회 관련 논평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규환일인 국회, 국민의 분노와 졸기를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까? 어제 국회는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 앞을 가로막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발을 묶고 국민을 탄압하고 강압했습니다. 여당 수석 대변인은 평범한 시민을 극우로 낙인 찍고 불법행위 운운하며 황교안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분노한 시민이었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제1야당과 합의도 없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 이를 공조한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앵무새처럼 여당 언어를 반복한 제2·3중대 야당들, 그들이 국회를 아비규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어디 그들만의 것입니까? 왜 국민에게 위임받은 임시권력으로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국회까지 모여들게 만들었습니까? 108석 원내정당의 무시는 국민 무시요, 국민 기만입니다. 협의와 협상의 국회에서 막가파식이 날치기 처리한 세력들에게 용서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결국 청와대로 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변한 곳으로 내몰다가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절규를 청와대는 예면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